퀘스천 앤 앤서 말하기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말하기 평가 문장들을 이렇게 애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에 대한 답을 쓰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How do you like your school? 그러면 교과서를 참조하든지 해서 여기다가 자기 나름의 답을 쓰는 겁니다. 답을 쓸때 유의할 것은 이게 자기 이야기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굳이 모범 답안을 쓰려고 하면 이것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녹음을 해서 MP3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또는 카톡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면 한 문장씩 읽고 좀 여기 퍼즐을 줘서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 퍼즐을 기간에 이제 연습을 하면 좋겠죠. How do you like your school? I like my school very much. 이렇게 요 정도 답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또 여기 또 여백을 주고, Do you hope you can go to your kindergarten again? 이와 같은 식으로 녹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녹음을 해서 주시는 것도 만약에 선생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TTS라고 해서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변환한 파일을 애들에게 배포해주곤 했거든요. 뭐냐면 이 텍스트를 이거 지금 텍스트 형태죠. 이거를 스피치로 즉 MP3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TTS라고 하는데 여기 구글에서 Text to Speech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프리여야 되겠죠.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프리로 해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렇게 깔다 보면 컴퓨터가 지저분해져서 나중에는 뭐 컴퓨터가 좀 지저분해 뭐 회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한 거, 다운로드 받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사이트가 이렇게 몇 가지 소개가 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여기 프리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요거는 텍스트 투 스피치.org 그러니까 ORG면 비영리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영리 여기 텍스트를 대부분 이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은 여기다 텍스트를 카피해서 넣으면 아까 한거 텍스트 카피해서 넣고 소리를 선택합니다. 소리는 뭐, American male, American male to, American female, Scottish male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아메리카 보통 음이 그 여성 음이 그좀더 정확하게 들리니까 American female 해서 볼륨을 정하라고 했네요. 1부터 10이니까 그냥 5를 그냥 놔두고 Convert Text to Speech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시켜주네요. 5000 캐릭터까지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다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방금 이렇게 MP3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Save As 이건 지금 다른 제가 크롬인가요? 다른 거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여기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이다. 자, 그러면 수행해서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됐나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짜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실은 이 본사의 서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들어봤더니 싼게좀 그렇습니다. How do you like your school?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Yeah. Do you hope you can go to your kindergarten Yeah. again? 쓸수 없는 정도 수준이죠. 공짜 쌍계 비집덕이라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사이트를 이렇게 가보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를 가보니까 이건 뭐 스킨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상당히 공을 들인 사이트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 ORG가 아니라 닷컴이니까 이거는 정품을 따로 파는 회사일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마찬가지 이렇게 텍스트 창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읽는 양이 다 아까는 5,000 캐릭터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5,000 캐릭터까지가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뱅뱅 돌아가면서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사인 인 레지스터 등록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 이건 정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품을 사야 이거를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Voice of the web. How do you like your school?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Do you hope to go to your kindergarten exam? What makes 네, you happy 그다지 역시 음질이 좋지 with않죠. always make you nervous? 그래서 이제 Is that your 택할 수 school있는 will lose you in time? 이제 정품을 사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와 관련된 정지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음성인식 기술이나 텍스트 투 스피치 하는 그 기술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스웨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회사에서 보이스 텍스트 음성 솔루션을 팔고 있습니다.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가서 이제 제품 데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가서 한국어 아니고 이제 영어 택하시고 뭐 영어 여자 대용량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 되는데, 여기 200자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200자면 말하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입니다. 여기에다가 본문을 붙여넣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이제 이거는 한글도 되거든요. 한국어, 우리말을 한국어도 텍스트를 스피치로도 만들어줍니다만은 지금 영어니까 영어로 하고, 이거를 환경 설정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느리게 보통 스피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네요. 우리가 수준별 수업에서 보충반, 심화반, 기본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속도를 좀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심화반 학생들은 좀 빠르게 녹음해주고 하반 학생들은 좀 느리게 녹음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장되는 음성 파일은 WAV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고, 그다음에 여기서 합성 저장, 오른쪽 아래 합성 저장이란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벌써 됐네요. 2학년 영어의 첫 번째 말하기가 되겠죠. 퀘스천 앤서니까 옛날에 했던 게 하나 들어있네요. 첫 번째 말하기 이렇게 웨이브로 전환을 해라. 웨이브 형태로 변환 중입니다. 약간 뭐 차이가 있지만, 그런대로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저점에 요소에 저장됐죠. 지금 영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가 좀 느린데요.
첫 번째 말하기 평가를 2.77메가.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학생들에게 전해줘도 되고, 혹은 학교 How do you like홈페이지에다가. your school?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Do you hope you can go to your kindergarten again? What makes you unhappy at school? Do tests always make you nervous? 네, 괜찮죠? 예, 근데 그래서 이 평가에서 장점은 랜덤으로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30개를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서 이거 플레이어를 띄워놓고 랜덤으로 5개를 누릅니다. Do I have to remember your cell phone number? So, do I have to remember your cell phone number? 내가 너의 cell phone number를 기억해야만 하니? 그리고 요즘 cell phone number를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죠.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have to. 이와 같은 답이 나오면 맞는 것이죠. 또 랜덤으로 So if 찍는다. you are kind to your friends, 요건 do you hope? 끊겨서 나가는 경우는 NG로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Let your thoughts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bringing cell phones to school? What do you think about bringing cell phones to school? 셀폰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시간을 주겠죠? 뭐, 5초를 줘도 좋고. 저는 의미만 전달되면, 의미만 소통되면 이렇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군데를 클릭해서 하나의 2점씩을 주고 교실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교실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이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30개의 문장, 핵심되는, 1과부터 3과의 핵심되는 문장에, 핵심되는 문제에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question and answer를 사용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그 단원에 집중하고, 어휘부터가 우선 교과서에 기반한 것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010-5117-239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